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자, 오늘 8월 26일 그러면 뉴스 3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것부터 준비를 좀 하셨습니까? 뭐 뉴스 헤드라인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네. 우려가 현실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현실화의 재개가 좌불안석이다. 이런 이제 헤드라인이 뽑혀져 있는데 정부가 이게 굉장히 오래된 과제 중에 하나가 네.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그리고 금융에 관련된 금융그룹 감독법 이런 걸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주재를 했죠.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법 개정안 이른바 공정거래 3법을 의결을 했습니다. 네. 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최종 재가를 통해서 국회에 제출을 하면 입법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될 텐데 지금 뭐 4.15 총선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뭐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대체로 정부 여당의 그 의안이 기각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상법 개정안 것 같은 경우에는 이 대주주의 전횡 같은 것들을 좀 막고 소수주주들의 권익을 좀 확대해 보자.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어요, 사실. 네. 근데 그때마다 잘 안 됐었는데 예를 들면 상법 개정안에서 이제 그 대표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게 뭐냐면 다중대표 소송제 같은 거예요. 다중대표 소송제가 뭐냐면 모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는 어느 정도 일정 지분을 갖추게 되면은 그 네. 그룹으로 하든지 뭐 다 모으면 되죠. 예, 자회사의 어떤 그 경영진의 전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가 있게 이렇게 법 개정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공정거래법도 좀 바꿔야 된다. 이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고발하는 권리, 공정거래법상의 고발 권리는 공정거래위원회만 갖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는 검찰에서 요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어쨌든 법상 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가 있는 전속 고발권을 폐지해서 검찰도 언제든지 기업 간의 뭐 공정거래 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마다 제가 왜 헤드라인을 이제 일부러 쭉 그대로 읽어드렸냐면 네. 대체로 이제 경제신문이라든지 많은 이제 기존 언론에서 이게 경제도 어려운데 이런 거 하면은 어떻게 되냐. 그리고 경영권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이 상법 개정안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사선임에 대해서 일종의 뭐라고 그러냐. 레드팀이라고 할까요?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좀 넣어라. 통상 보면 이사회라는 게 대충 그 경영권을 가진 최대 주주의 패밀리라든지 또 뭐 지인이라든지 또 기존 경영진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사실 이사회라는 게 우리 그 상장회사를 포함한 주식회사 제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결정기구일 수 있는데 주주총회는 뭐 사실은 자주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사회 멤버 자체가 사실 사회이사를 포함해서 너무 현재 경영진의 어떤 의사를 반영하는 거수기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뭐 해마다 그런 게 나오잖아요. 뭐 경실련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사를 해보면 사회 이사들이 이사회에 참석해서 의안에 대해서 나 이거 반대입니다 하고 하는 건수가 몇 개입니까? 그랬더니 두 건 뭐 이런 이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거수기의 역할을 한다. 이사회 멤버들이 네네. 이제 그런 이제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도 사실은 기존 경영진에 대해서 조금 제약하는 그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야 이렇게 여지없이 또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경제도 안 좋고 이렇게 했는데 꼭 하필 이럴 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런 논조는 하필 이럴 때라는 게 항상 있죠. 경제라는 게. 항상 어렵고 네, 우리나라 경제 언제 뭐 걱정거리 없었을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어떤 나라의 경제라든지 또 그 범위를 좀 좁혀서 자본시장 또 주식시장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우리 기업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줘야 되잖아요. 그 건강하게 성장해 주려면 사실 시스템으로 움직여 줘야 됩니다. 어떤 한 명 또 한 가문 그죠? 네. 한 그룹 이런 거에 의해서 그 큰 회사들이 좌지우지하고 일반 주주들의 이익에 대해서 배치되는 일들이 횡행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회사들이 많아진 그런 자본시장과
그런 회사들이 없고 건전하게 의사결정 과정이 이 소통이 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은 자본시장 어느 게 더 튼실하겠어요. 당연히죠. 네. 투자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실 역대 정부에서도 이 상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정치적인 이슈 또 의회 내 좌석의 비율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총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이사 선임과 같은 지배구조에 대한 과도한 규제, 담합 관련 고발 남발, 기업 간 거래 위축 등 경영 부담을 대폭 가중시킬 수 있어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기도 했는데 어쨌든 물론 이제 뭐 기업들을 옥죄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되겠죠. 네. 건전한 이제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상법 개정안 그리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정부 안대로 혹은 의회에서 손질이 좀 있겠습니다만은 통과가 될 가능성이 많아서요. 지난번에 한 2주 전인가요? 삼성생명이 장중에 급등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13일인가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은 20% 이상 그 무거운 주식 급등했는데 그게 이제 보험업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이제 발의를 했다. 뭐 이런 뉴스가 알려지면서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그 막대한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되고 그 삼성전자 주식을 판 걸로 어쩔 수 없이 배당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삼성생명 주가가 한번 세운 적이 있군. 그 이후에도 사실 상승 추세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상법 개정안에 이건 정부 입법이고요. 의원 입법을 하고 있는 박용진 의원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박용진 의원을 초대를 해서 저희가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네. 편집이 되는 대로 오늘 내일 중으로 이거에 관련된 그 박용진 의원의 입장도 좀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 이 상법 개정이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한테는 장기적으로 더 이익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당장은 좀 불편할 수 있으시겠죠. 경영하시는 분들은. 네. 한번 뭐 잘 되기 위한 진통이야 한번 거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사실 진통이 그렇게 잘 하고 있는 데는 많지도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아, 한국 타이어. 결국 장남이 이제 큰 누나랑 편 먹었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상법 개정. 아니, 이게 지금 한국 타이어 네. 주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으로 되어 있긴 한데. 네. 아니 지금 이 어려울 때 경영을 잘해가지고 뭐 수출하고 또 주주 친화적인 정책하고 EPS를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아버지가 지금 둘째한테 블록딜로 지분을 넘겨가지고 네. 네?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 사장이죠. 이 사람한테 지주 넘겼더니 그 큰 누나가 우리 아버지 정신이 좀 이상하십니다라고 성년후견인 제휴라니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이 블록딜에 대해서 정상적인 판단 안 했을 것이다. 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누나는 지분이 0.몇%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장남이 사실은 장남이 가장 큰 이슈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원래도 이제 조현범 사장하고 장남인 조현식 테크놀로지 부회장이 경영권 다툼을 했다라는 게 이제 그룹 내의 정설인데 주식 갖고 있는 건 비슷비슷하죠. 장남 차남이. 아닙니다. 차남이 훨씬 많죠. 훨씬 아버지 거 물려받았으니까 물려받은 게 블록딜로 샀으니까 아. 네, 42.9%를 갖고 있어서 아. 사실 이 경쟁이 잘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큰 누나 거 그 0.83에다가 그 첫째 아들 거 19.3이 합쳐봐야 네. 20% 정도밖에 안 되는 데다가 차녀인 조희원 씨가 있는데 이게 10.8이란 말이에요. 그거 합쳐봐야 30%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 42.9%라는 건 공개된 회사에서 이거를 거스릴 수 있을 정도가 되게 어려워요. 네. 42.9%면 나머지 주주들이 다 몰아줘야 된다는 건데 그게 쉽겠냐 이거죠. 그리고 또 아무래도 기존 경영권의 우호적인 지분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 네. 어쨌든 이런 겁니다. 이게 롯데의 데자부 같은 거죠. 롯데. 네, 왜냐하면 둘째인 신동주 회장이 경영권을 물려받는 상황에서 이미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신격호 회장에 대해서 신동주 첫째 아들이죠. 일본에 있었던 그분이 이제 이거 성년후견인제도 해야 된다. 네.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개별적으로 다 사연이 있으시겠죠. 네. 부당하다. 네, 그러나 네. 어찌 보면 이런 것들 자체가 합리적인 지배구조, 합리적인 경영에 대한 소유구조가 이 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소동을 만약 6개월 한 뭐 1년 끌어보십시오. 그 기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물론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뭐 경영경영대로 한다고 하지만 아유, 이건 절체절명의 싸움 아니에요? 예, 그런 상황에서 소액 주주들의 권익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따름이죠. 어쨌든 네. 한국타이어 그룹,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에도 몇 년 전에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또 무리가 있었던 롯데그룹의 경영권에 대한 분쟁, 그것이 재판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타이 관심 있으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텐데 한번 저희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BBIG 저희가 뭐 여러 차례 언급을 좀 해드렸는데 이 기업들의 순익 증가율이 나스닥의 3배가 됩니까? 네, BBIG라는 게 여러분 뭐 발음을 아유. 하면 일부러 하는 삑. 아, 이거 삑은 별로 안 좋은데 삑사리. 네. 아니, 어쨌든 BBIG라는 게 네. 뭐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이렇게 네.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 그 증시에 코로나 국면에서 가장 그 주식 가치가 빠르게 오른 산업군이라고 해서 BBIG라고 별명을 붙였는데 네. 미국에는 뭐 아시는 것처럼 팡도 있고 마가도 있고 어쨌든 빅테크라고 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우리의 BBIG하고 비견될 만한데 네. 그래서 블룸버그하고 FN가이드에 이렇게 조사를 보니까 애플, 알파벳, A 그러니까 이제 구글이죠. 네. 그리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테슬라 그리고 요즘 많이 뜨는 엔비디아, 넷플릭스 이런 미국의 나스닥 기술주 8곳의 올해 주가 상승률을 보니까 21일 기준입니다. 네. 평균 98.47%가 오른 거예요. 거의 더블 났다는 얘기죠. 평균? 네. 이 회사들 다 합쳐서 연초 대비해서 지금까지 주가가 어떻게 됐냐 보니까 98.47%가 올랐다는 거예요. 와. 네. 더블 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테슬라 주가 연초 대비 5배 이상 올랐고요. 네. 정프로 5배. 별이 5개. 아, 이 정도 오반가? 왜 그랬어요? 아, 진짜. 아침에. 과했네. 죄송합니다. 예, 네, 뭐,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115%, 아마존 네. 77%, 애플 69%, 넷플릭스 52%, 마이크로소프트 35%, 페이스북 30%, 알파벳 A, 구글이 제일 부진하네요. 17% 이렇게 올랐거든요. 네.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그런데, 12개월 선행 주당 순이익 EPS 평균 증가율을 보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렵게 생각하시면 이들 기업의 이익단이 얼마나 늘었냐 이걸 본 거죠. 그래서 평균 증가율을 보니까 8.66%에 늘었는데 이것도 테슬라를 제외해 놓고 보니까 나머지 7개 기업의 EPS 평균 증가율은 마이너스 0.18%더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퍼센트? 98%가 올랐는데 그러면 우리 증시를 이끌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LG화학, 삼성 SDI,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그러니까 BBIG 7 기업들의 EPS 평균 증가율이 얼마냐? 네. 24.66%라는 거예요. 네, 미국의 테슬라를 포함한 것보다도 훨씬 높은데 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은 평균 얼마 올랐냐? 94.7%. 많이도 올라긴 올랐어요. 네. 이들 기업이 연초 대비해서 94.7%가 올랐는데 보시면 카카오의 EPS 증가율이 54%나 되고요. 네이버가 41, 셀트리온이 39, NC소프트가 27, LG화학이 23%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를 쓴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최강규 연구원의 입장은 뭐냐면은 네. 이런 거예요. 아, 우리 BBIG 주가가 많이 올라서 거품인 듯하나 미국의 이 빅테크 기업들과 견주어 봤을 때 이익단에서의 모멘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아직 BBIG가 그렇게 거품 아니다 이런 이제 논리죠. 그래서 뭐 제 생각에도 BBIG의 어떤 차트나든지 이런 걸 보면 아유 이게 뭐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되는데 네. 어쨌든 지금 장세의 주도력 그리고 어떤 이 주도 종목으로서의 지위를 살짝 내줄 수는 있지만 이게 뭐 언택이다 컨택이다 뭐 그래가지고 살짝 내줄 수는 있지만 장이 살아있다는 전제하에서 네. 이 BBI 종목들의 주도력이 갑자기 훼손당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그리고 나스닥의 기술 기업들의 상승세가 살아있는 한 우리 BBI 기업들의 상승세도 먼저 꺾일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런 투의 리포트가 나와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이 BBIG의 순익 증가율이 나스닥의 3배다.
하지만 주가는 아직 덜 올랐다는 소식까지 뉴스 3, 세 번째 뉴스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잠시 글로벌 시황도 한번 좀 살펴보면서 네. 미국 주식이 잠깐 미칠 시간이죠. 미주미 이양용 교수님 나오시니까요. 광고 나가는 동안 잠깐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